와, 신나는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성당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여름 캠프 한 번쯤 다 가보셨죠? 아빠가요, 가라고 해가지고. 이맘때면 예수님 그려진 단체티 입고 캠프 가보셨잖아요. 여러분은 캠프하면 어떤 기억 떠오르시나요? 바로 레크레이션이죠. 어색함을 풀기 위해 추는 율동부터 추고 나면 왠지 더 어색해지는 댄스까지. 아침 기상체조부터 캠프파이어까지 며칠간 무한반복했던 레크레이션. 후유증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벨소리까지 캠프송으로 바꿨다. 캠프 끝난 뒤에도 집에서 혼자 춤춰본 적 있다는 제보도 있었어요. 제가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요. 춤추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캠프에서 함께한 선생님과 신부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계신가요? 뭐든지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 불태우는 신부님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도 음악만 나오면 댄싱 머신 되는 신부님들 아직도 기억남네요. 여름 캠프에 꽃 하면 바로 신나는 물놀이죠. 친구들 물도 먹이고. 물놀이 하려고 친구 따라 처음 성당 캠프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놀이 때문인지 여름 캠프 갈 때 꼭 챙겼던 아이템으로도 물총이 꼽혔습니다. 물놀이 신나게 하다 보면 아무리 물 많이 먹었어도 배고파졌죠. 쉬는 시간에 먹던 수박과 옥수수. 아, 맛있게. 기타 연주가 마치 주일학교 교사의 필수 조건이었던 것처럼 통기타 치면서 레크레이션 흥을 책임져 주셨던 멋진 선생님들. 캠프에 흥을 돋워주던 성가는 어떤 곡이 가장 인기 있었을까요? 생활성가 가자 갈릴레아로가 기억에 남는 성가로 꼽혔습니다. 즐겁게 부르던 성가도 캠프 막바지에 부르면 얼마나 슬프던지. 마지막 평화의 인사 나눌 때의 기억은 지금도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네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성당도 못 가고 캠프도 못 가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안타까운 마음도 크지만 그때 그 시절 추억 떠올려보면서 함께했던 이들을 위해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